미국, 유럽 말고도 상당한 그 시장의 저가 모델을 빨리 제대로 확신성 있게 놓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천만 대 이상 팔아가지고 나오는 수익 플러스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게 넘버로 더 확실히 찍히는 거예요. 구독경제, 그 자율주행, AI 뭐 이런 쪽 데이터 회사로 간다. 이제는 그거를 볼 때가 됐어요. 그걸 넘버로 계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 좀 말씀드려볼게요. 솔직히 테슬라 비난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테슬라는 뭐 반도체 많이 않겠습니까만은 오늘도 결론은 내지만은 거기 반도체 요소가 들어가서 가져와 봤어요. 얼마 전에 어저께 쉬었으니까 그저께 한 7% 올라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판매가를 내추면서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46만 6천 대 팔아가지고 올해 목표가 180만 대인데 이 트렌드로 가면 190만 대 이상 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한 것보다 10% 더 팔았어요. 네. 이게 46만 대라는 게 10% 왜 더 팔았느냐? 가격을 낮춰서. 사실은 이제 마진을 보긴 봐야 되겠죠? 마진 봐야 되는 실적이 안 나오면 좀 실망할 수 있지만 뭐 하여튼 추세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주가는 270불 됐죠? 270불. 근데 애널리스트는 뭐지? 200불이 평균이야. 최고치가 320, 30불짜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 다 200불. 그러니까 네, 이미 네. 그 올라갔지. 넘어갔지. 한 20불 매도 이상. 매도해야 되는 상황. 매도하는 거지. 안 바꾸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는 거 확인하고 어떤 변화를 가질 것 같아. 여전히 매도일지 올릴지 많은 사람이 올리겠지만 네. 그렇게 보는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주가가 계속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많이 팔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유럽으로 확대될 거 전기차라면 성장에 대한 수혜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기차가 전 세계에 지금 천몇백만 대 팔리는 맞나? 8천만 대 10몇%는 그렇죠. 천몇백만 대인데 중국이 많고 아직 미국이 이게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IRA 이거 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2030년에 전 세계 시장 한 9천만 대 1억 대 중에서 한 50%에서 한 5천만 대 정도가 전기차를 팔리려면 5천만 대 전기차가 팔리는 시장에서 얘네가 얼마 한다는지 아세요? 얼마? 지금 올해 180만 대 목표에서 200만 대 합시다. 최고로 올해 200만 대. 작년에 130만 대 팔았어요. 글로벌 전기차 테슬라가 130만 대 팔았고 올해 190만 대 하면 45% 성장하는 거예요. 네.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목표로 저번에 발표했을 때 2030년에 2천만 대 목표예요. 안 믿느냐 믿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2천만 대 믿으면은 무조건 400불 이상이에요. 네, 개런티 할게요. 400불 이상 베팅하고 그냥 들어와도 돼요. 전세금 다 빼서 들어가세요. 2천만 대 진짜 달성한다면. 근데 그게 달성이 될까 안 될까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지. 근데 달성이 되거나 비스무리하게 그냥 다 믿지 말고 2천만 대 70%만 믿자. 70% 어딥니까? 7년 뒤에 70% 확률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130만 대 작년이었는데 쉽게 얘기합시다. 작년에 130만 대, 올해 190만 대 가는데 회사가 얘기한 2030년에 2천만 대를 고사상으로도 한 65%입니다. 1,300만 대. 그러니까 작년 숫자 10배 틀은 거예요. 130만, 1,300만 되려면은 어디 가야 되느냐. 미국, 중국, 유럽 말고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동남아나 중국이나 다른 쪽에 저가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는 지역으로 보급을 확대시키는 게 명확한 최대 목표예요. 그래서 저가 모델이 나와야 된다. 오늘의 테슬라의 제가 핵심 뭐죠? 요즘 잘 파는 게 좋은데 이게 200만 대가 아니고 2천만 대 또는 천몇백만 대를 진짜 현실화 하려면은 그 중간에 미국, 유럽 말고도 상당한 그 시장의 저가 모델을 빨리 제대로 확신성 있게 넣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반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뭐 200만 대밖에 안 파니까 가격을 낮췄다, 높였다 하면서도 가격 결정적이 있어요. 그렇죠. 수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가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비용을 안 쓰고 그 가격 조정을 통해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오늘 얘기는 뭐냐? 저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한 2, 3년 가다가 멈춘다. 저가가 25년도에 진짜 2만 불,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가 훅 나오고 다른 데 나오는 거 폭스바겐하고 대비했을 때 여전히 경쟁력이 있게 하는 게 먼저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천만 대 이상 팔아가지고 나오는 수익 플러스 오늘 주제에서 번째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게 넘버로 더 확실히 찍히는 중이에요. 자율주행 뭐죠? FSD라고 그 걔네가 자율주행 차량이잖아요. 그 자율주행 하는 그 소프트웨어인데 그거를 지금 구독자로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40만 대가 지금 그거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 베타 버전인데 1년에 2천만 원 준대요.
1,500불? 15,000불인가? 아니, 2,000만 원. 2,000만 원 해가지고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만 대. 지금 130만 대 작년에 팔았고 올해 190만 대 파는데 그 돌아다니는 숫자 중에 40만 대가 베타 버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은 엄청난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뭐죠? 130만 대가 아니고 1,400만 대, 2,000만 대 팔릴 때는 당연히 그거를 구독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가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건 고스란히 비용 안 들고 거의 90%가 마진일 텐데. 그렇죠. 그거 가볍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인공지능 칩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칩을 생산 판매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그 도전하는 테슬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엔비디아를 도전하는 건 아닌데 자기네 거 잘하려고. 그렇지. 자기는 자율주행차 특화되는 성능,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기차 D계 싼 제품 나온다. 그다음 자율주행차를 나와서 여태까지 엔비디아 칩도 쓰고 인텔의 그 모빌아이 칩도 썼는데 스스로 된 칩을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컨비네이션하면 주가가 나가요. 예, 그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네. 베타 버전 현재 작년 말에 40만 명 하고 있는데 40만 명이 아니고 한 260만 대가 쓸 수 있죠. 만약에 지금 130만 대인데 2020년, 30년에 1,300만 대가 팔린다 가정합시다. 1,300만 대 중에서 20%만 이거 지금 FSD 사용한다 하자고요. 20%면 260만 대잖아요. 그러면 40만 원, 260만 원 되고 계산하면은 그 돈이 나오잖아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그 하드웨어 판매, 그러니까 2030년에 한 1,300만 대 판 거하고 이 베타, 이제 FSD 합치면은 그 넘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로 뭐, 아, 올해 실적 150만 대, 200만 대에서 PER이 뭐, 50배다, 60배라는 걸 하면, 아, 항상 비싸지. 근데 그 다음 버전은 그 상상을 해야지 이게 안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걸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봅시다. 지금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PER 얼마? 이게 뭐, 이게 70배, 60배, 대충 60배 되는 거죠. PER 60은 안 싼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게 있는 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가 모델. 이거 보세요. 지금 제품이 안 나와서 그런데 3만 불 이하가 되면은, 저가 모델을 사용하는 게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 500만 대, 700만 대, 1000만 대, 1500만 대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저가 모델을 많이 만들려면 잘 만들면 어떻게 해요? 경쟁사에서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경쟁사에서 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뭐 기가 캐스팅 공법. 그 다음에 4680이 제도 양산되고. 광물도, 이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생성 공정의 혁신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해도 탁, 착, 착 지르내리고 기본으로 깔고 그래서 저가 모델이 25,000불이 2만불이니까 25,000불이 2025년부터 제대로 나온다는 전제를 까는 게 하드웨어입니다. 네. 소프트웨어는 뭐냐? 아까 FSD 업그레이드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가 모델이 많이 팔리면 뿔린 게 더 많이 팔렸을 거 아닙니까? 뿔린 게 많이 있어야지 지금 40만 대가 아니고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요게 컨비네이션이 된다고 보면은 뭐 태양광이건 에너지 기업이건 이거 빼고도 순수하게 전기차만 가지고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합치는 그런 모델이 눈에 보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안 비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저가 모델 나오는 게 먼저고요. 소프트웨어 오늘 얘기합시다. 얘네가 칩이 두 가지예요. 칩이 두 가지. 어떤 거죠? 슈퍼컴퓨터에서 그 자동차 막 굴러갈 때, 40만 대 굴러갈 때 데이터 받아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슈퍼컴퓨터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각 차량에 그거 할 수 있는 엣지단에서, 끝단에서 그걸 스스로 그 추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 길 갈 때 어떻게 돌아다니,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칩이 필요할 겁니까? 메모리 그렇지. 말고. 그 컴퓨터 칩을 원래는 모빌아이, 인텔의 모빌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칩을 썼어요. 근데 지금 뭐죠? 테슬라 자체 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경쟁력이잖아요. 여기서 칩을 만드니까. 이것이 이제는 그 테슬라가 지금 130만 대인데 200만 대 하면 그 자체적인 수요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잖아요. 그 애플 같은 경우 자기네 자체 칩을 만들면서 이게 되면서 M1 칩, M2 칩. 이게 생태계를 확 생태계 자기만의 생태계를 그렇죠.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냥 제조업체가 돼버렸죠. 그렇죠. 걔네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의 강성 주주들이 기대하는 게 바로 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저 구독 경제, 그 자율주행, AI 뭐 이런 쪽 데이터 회사로 간다. 이제는 그거를 볼 때가 됐어요. 그걸 넘버로 계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글리치 문제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F40만 대가 계속 늘어나고 쌓이는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처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품들이 칩이 나온 게 제대로 되는가 봐야 돼요. 그 칩 나왔는데 엣지단 컴퓨터 칩, 자체 칩이었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곧 신모델 3 나오고 사이버 툭 나오잖아요. 거기는 버전이 다른 버전이 나온대요. 엣지단의 컴퓨팅 칩이.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이제 반도체적으로 얘네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예상했던 대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은 아까 아파트 얘기한 거 모르죠? 저가를 좀 했더라도 저가 제품을 팔면 어떻게 되죠? 테슬라도 십몇 프로 나는 마진이 계속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하드웨어는. 그렇지. 그러니까 압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물량을 많이 팔수록. 저가로 해가지고 공정을 혁신해가지고 최대한 마진을 덜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경쟁이 또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의 압력은 시간이 가면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이거 순수하게 마진이 90%니까. 그렇지. 이걸 되려면은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칩, 소프트웨어 기술과 함께 칩의 성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적인 관점을 같이 봐야지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은 더 확신을 하고,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네거티브한 걸 보고 좌지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전략이 이제, 왜냐면 그만큼 많이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늘어나는 거죠. 저가 경쟁, 저가 모델 많이 개수를 팔아야지. 늘리는. 그렇지. 이 전략으로 가게 되고, 미국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저가 차량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여기 핵심이죠. 경쟁 포인트가 아마 될 것 같고. 네. 저쪽은 첫 번째는 기가 캐스팅 4680 핵심 감 이거거든요. 핵심 감을 확보하고 4680 제대로 만들고 기가 캐스팅 생산에 문제 없고가 작년에 130만 대였는데 올해 190만 대 수요 관계없이 생산성이 계속 나오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어쨌든 2만 원 지금 가격보다는 낮고, 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보조금 내장하니까 영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이게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칩이 망가치면 안 되잖아요. 네.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첫 번째 자체 칩과 사이버 트럭이 또 다른 버전 나오는 걸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저기에서 좀 고민이 되는 게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 싸게 하는 배터리로는 LFP를 채택을 한 거잖아요, 저쪽에서. 그렇죠. 아직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네. 저 LFP 4680을 계속 양산 시스템으로 갖춘다고 했을 때 그걸 기반으로 그걸 기반으로 그 생태계? 대수를 차량 가격을 낮추고 대수를 자꾸 늘리는 전략을 쓴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LFP가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하는 지점이, 우리가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잘한다고 준비했다면서요. 기술이 있는데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 80% 믿는다면은 일단 우리 제품 나와서 실제 판매가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려봐야 할게 없죠. 내재화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테슬라가 근데 규모가 그렇게 커지면 내재화를 50% 60% 하지는, 글쎄요, 한 20%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일부만 하겠죠. 20%, 그렇죠. 그게 또 프라이스 압력, 가격 압력을 주는 요소로는 작용하는 거죠. 내재화를 다시 가지는 않겠지만 한 어떻게든 한다는 얘기는 그 셀 업체들한테 가격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잘 만들어야 되고 저가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해서 남들 다 하겠죠. 근데 OTA, 오버 더 에어, 이게 업데이트 왔다 주고받고 하는 칩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차량에서는 엣지 컴퓨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0만 대, 500만 대, 40만 대,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 계속 오면은 그거 엄청난 데이터가 많이 쌓일 텐데, 지금은 40만 대 가지고 90만 마일 데이터래요. 근데 엄청나게 기하급수 늘 거 아닙니까? 그럼 슈퍼컴퓨터가 얼마만큼 처리를 빨리 해야 될지 얘네들도 모르겠죠. 그래서 용량이나 처리 능력을 이빠이 해놓은 거예요, 일단. 이빠이 되는지 보자고. 근데 나오는 것이 도조 컴퓨터를 들어보셨죠. 도조 컴퓨터 D1 칩이라 하는데, 뭐 자세히 우리가 내면 본다고 하는 건 아닌데, 각 차량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오면은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최적의 알고리를 만들어서 FSD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 반도체가 슈퍼컴퓨터가 얘네가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처음 버전은 이게 처리 능력이 여기 단위가 좀 헷갈립니다. 엑사플롭스라는 단위가 들어가요. 1.1인가 1인가 하여튼 1엑사플롭스 거의 그런 성능인데, 이게 현존하는 21년도 이게 옛날 건데 슈퍼컴퓨터의 그 최고 컴퓨터와 거의 성능이 비슷해요. 네. 쉽게 얘기할게요. 근데 목표하는 게 이게 약간 구라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택도 없을 수 있는데, 참고로 아까 1엑사라 했는데 엑사라 말씀드렸잖아요. 엑사 슈퍼컴퓨터 구글도 만들고 있거든요. 구글도 5월 달에 선보였어요. 구글이
구글이 만든 A3 슈퍼컴퓨터는 26 엑사 플롭스입니다. 이 S가 빠졌어요. 잠깐만. 플롭스 해야 돼요. 이게 플로팅 레벨, 뭐 오퍼레이팅 퍼 세컨드에서 1초에 부동 소수점을 얼마나 연산하는 건데, 쉽게 여기서 1 엑사 플롭스라는 게 얼마냐면은 1초에 100경번 처리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렵고. 아니, 아니 알아야 돼. 그러면 1초에 100경 1 엑사 플롭스가 어느 거냐? 우리 이제 대표님이 1초에 한 번씩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것 계산을 빨리 하는데, 그거를 317억 년 동안 처리할 거를 얘네가 1초에 처리하는 게 1 엑사 플롭스라고. 제가 1초에 한 번씩. 네. 네. 317억. 317억이니까 뒤에 난 또 다시 기억 안 나요. 300 몇십억 년 동안 처리할 거를. 그거를 어마어마한 1초에 하는 게 처리량이네. 그게 1 엑사라고. 네. 그런데 구글에서 나온 것이 얼마 전에 26엑사야. 그 26배. 근데 얘네가 목표하는 게 얼마냐면 현재 거는 1엑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내년 말에 100엑사 플롭스를 내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드는데 과연 얘네가 2천만 대를 자동차를 팔고 그 상당수를 진짜 구독으로 제가 생각보다 상당수가 다 구독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해갖고 그게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까는 그렇게 바로 생각해가지고 16개 다 때리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맥시멈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도가 보이면 되는 것 같아요. 자기네는 내년 초 되면은 엑사는 안 가더라도 다음 버전 나올 때는 탑5 슈퍼컴퓨터가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건 될 것 같은데 100엑사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고 이 100엑사 플롭스가 되면 말이죠. 이건 실수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계산을 틀렸어요. 100엑사 플롭스가 되면은 우리 챗GPT 만들었죠. 오픈 AI가 네. 훈련시키면서 학습했잖아요. 그거 한 수개월 걸리거나 1년 걸리거나 잘 모르지만 그걸 한 10시간이면 된대요. 20시간. 아, 확 땡긴다. 아, 얘네한테 시키면 하루라는 데서 그거 다 학습시킬 수 있어. 엄청난 100엑사가 되면은. 10엑사가 되더라도 한 5일이면 땡기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거 다 그냥 챗GPT 이런 거 될 것도 아니고 그 자동차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40만 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 정도의 용량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확 당겨졌다. 그렇지. 그 대비하는 거지. 40만 대가 아니고 수백만 대를 몇백만, 몇천만 대 돌아갔을 때 주고받고 하는 걸 처리하려면은 이 정도를 준비해야겠다라고 한 그 비전이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포인트를 자율주행에다 잡으신 것 같은데. 아, 그 제가 한마디 한 거지. 반도체로. 그 계산하면 이건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아까 130만 대 작년에 팔았잖아요. 1300만 대 판다고 가정하고 그리고요. 가격이 자동차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지겠죠? 평가요? 네, 그런 거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한 70조 영업이익이에요. 2030년에 제가 잡은 거. 그러니까 회사가 2천만 대 판다는 데 저는 그런 65%만 믿어서 1,300만 대를 팔고. 1년에 2천만 원? 2030년에. 2030년에. 목표가 2천만 대. 아니 저거 대수 말고 2천만 대 말고. 70조. 저 구독. 그 아, 구독 말고 일단 저기 하도요 판매된 거. 판매된 1,300만 대에다가 단가가 지금보다 낮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가가 들어가니까 그걸 믹스해서 마진 10%. 마진 지금보다 낮아요? 지금 15% 되는데 10% 하면은 그게 70조 정도인가 얼마 나와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거 구독이잖아요. 구독을 지금 40만 대잖아요. 한 260만 대. 그러니까 1,300만 대 파는 거에 20% 정도만 사용한다고 보수를 잡고. 지금 구독료가 한 2천만 원인데 한 1천만 원 정도를 확 낮춘다고 가정하면은 거기서 20몇 조가 나와요. 합하면은 이게 90몇 조가 나오거든요. 2030년에. 근데 그건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 지금으로 환산 한 10%씩 환산하면은 한 50조 나와요. 50조 나오면은 얼마냐? 지금 시총이 계속 따지면 PER이 20배 정도 간당간당해요. 테슬라가? 테슬라가. 그러면 아직 더 오를 룸이 있다.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50조 정도, 저기 20배 정도 전후면은 싼 거 안 비싼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다른 거 다 빼고지. 순수하게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를 아까 말했죠 구독 경제를 1,300만 대 20%만 잡은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가격보다 반값으로 한 걸이 채용된다고 가정해서 한 것을 했을 때 한 25조 정도가 그 소프트웨어로 온다 이거예요. 합하면
전체 90조 할인하면은 50조. 그러면 50조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20배 조금 넘거나 낮거나 하니까 밸류가 아직은 룸이 있는 거가 돼서 결론은 목표 주가는 다 올라간다. 목표 주가 올라간다. 300불 이상으로 올라간다. 근데 300불이 400불지는 단기적인 수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는데 그 넘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그 업데이트 구동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칩 하드웨어에 업그레이드 된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되는가를 그걸 정성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전제는 저가 제품이 내년에 제대로 나오는 거 내후년에 그것까지 연장을 본다면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아직 계속 갈 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